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서 10포인트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4일, 5일 동안 지난주에 하락하던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직도 외인들의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도 매도가 좀 줄어드는 것만 있고요. 시간대로 보면 외인들의 매도가 코스닥은 오히려 막판에 가서 샀는데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코스닥이 아닌 거래소는 계속해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매도가 전보다는 강세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그래도 기관이 매수해지면서 장세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동안 이제 주도주로 갔던 바이오주가 좀 알테오젠하고 이틀 며칠 동안 좀 조정을 하고 있죠. 주도주 같은 종목이 지금 지난 한주 동안하고 또 이틀 때 강하게 조정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도 그렇고 또 리가캔 바이오도 역시 바이오도 역시 5일 연속 조정해서 지금 추세를 하락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아직은 뭐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가고 있는 데는 이상 없는데, 그래서 항상 조심은 해야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할 종목은 역시 현대미포고, 조선주입니다. 현대미포는 이번에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미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죠.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제 실적은 10월, 11월, 12월까지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월 중순 정도 가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10월 달에 9월 달보다 더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틀 때 강하게 올라와서 52주 신고가를 깼습니다. 52주 신고가. 그래서 뭐 저희 유료원들은 뭐다 들고 있어서 수익이. 제가 2019년에 방송에 나가서 SBS 비지에 가서 2019년에 얘기하고 우리 유료원들이 여기 8월 달부터 매수에 들어갔던 겁니다. 8월 달부터. 지금 대충 한 번도 안 파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아마 287%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2년, 3년, 4년 정도 된 거죠. 4년에 287%. 그러면 47이 28. 예. 1년에 70%씩 벌어준 겁니다. 1년에.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걸 참아내질 못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다 한국 주식은 안 되고, 미국 주식은 된다고 미국으로 가죠. 그럼 1년에 70%씩 벌어졌는데, 과연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벌어졌나요? 테슬라 못 벌어졌습니다. 2020년, 그러면 테슬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테슬라가 지금 2020년 안 됐죠? 뭐 올라간 게뭐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코카콜라가 과연 이렇게 올라갔을까? 코카콜라를 한번 좀 보자고요. 그 2020년 8월 달부터 매수했다면 과연 현대미포의 수익을 따라올 수 있을까? 불과 3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고 그러고, 외국 주식은 된다고 그러고, 시장이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종목이 가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지. 저는 이미 2019년에, 그래서 2020년에 8월 달부터 사주면서, 주도주로 간다.
계속 악을 쓰고 있었는데 다 떨어지니까 흔들어서 다 흔들려서 다 팔았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죠? 지금 이제 전고점도 다 넘어서 그죠? 지금 몇 년의 고점을 넘었나요? 예, 지금 22년의 고점까지 다 넘어서 이제 12만 원을 3,50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그걸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파는 어떻게 될 것이냐? LNG 터미널 규모 대비 선박이 대부족하다. 무슨 얘기냐? LNG의 터미널을 갖다가 확대시켜서 LNG 생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사고가 난게 뭐냐면 호주가 LNG 터미널이 배를 한 척만 그 정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정박을 하지 못해서 LNG 가스를 갖다가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배가 그때 고장 나면서 그 다시 그 견인해 갈 때까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호주가 이런 것이 터미널을 더 완성해서 배를 갖다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시킨다면 그 많은 배가 더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내년에 아마 좋은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크고 조선 3사가 지금 2023년에 수주 규모가 350억 달러, 2024년에 400억 달러, 이제 내년에는 한 500억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도 지금 배가 노후화가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수령이 끝나가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배에 대한 아마 그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우리 업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뭐 어떤 뭐그 전문가가 나와서 조선 업황의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신조선가가 189.96까지 올라갔다가 2008년에 고점을 아직 못 넘었다 그래서 아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신조선가가 지금 189.96 갔다가 96 갔다가 91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있고 철강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물건값이 올랐기 때문에 선전가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떨어질지 더 이상 계속 떨어질지는 저도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걸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 시기를 보면 보통 2027년까지 보통에 이제 수주받는 거면 2027년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수주받게 되면 2028년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물량 확보가 벌써 3년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것이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몇 년간의 고점을 오늘 드디어 돌파 나가면서 여긴 뭐 당연히 신규 상장 나와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가 오늘 그죠? 52주 신고가를 해서 무려 1년, 2년, 3년, 4년치의 고점을 다 넘어버렸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제 남은 거는 여긴데 20만 4천 원. 이거로 끝날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PBR이 지금 2.44니까 아무리 못 가도 뭐 8배, 뭐다 미니멈으로 잡는다 해도 5배. 그러면 2.44니까 2배로 간다 그래도 12만 원, 24만 원 가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더 간다면 6배로 간, 뭐 6배로 간다면 24만 원이야, 30만 원. 그러면 10배로 간다면 얼마예요? 5배가 더 가야 되니까 5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이 기업이 끊임없는 실적 개편을 통해서, 실적을 개선을 통해서 만약에 수주를 계속 이어지고 실적 개선까지 같이 이어진다면 그때까지 보는 것이고, 지금 최소한 아무리 미니멈으로 봐도 2배 이상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잘 들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가볍게나마 내일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수익이 지금 굉장히 유리원들은 커지고 있고요. 5억을 갖다 매입한 사람 상당히 지금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중 투자를 통해서 또 집중하는 사람은 주도주를 더 많이 사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익을 내는지 궁금하지만 여러분만의 방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료 방송을 궁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짧게나마 이 동영상을 올리고 내일 무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같이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